살려라 방자. 왔네요. 아 제가 왔습니다. 아 따뜻하네. 따뜻해. 여기 그 장소 아닙니까? 익숙한 곳이에요 우리. 우리 그 옛날에 그 아 이제 달려라 방탄 그 몇 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아 시즌2가 끝났을 때. 아 거기에요? 전설의 아. 조국편. 네 그쵸. 맞아요. 조국편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밖에서 그 캠프파이어 한대 아니에요? 전설의 기억을 기억한다. 조금 이제 달려라 방탄 시작한 지 좀 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뭐 어떤 건가요? 어, 벌써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연을 뽑고 왔어요. 아 어떤지 이게 왼쪽 볼이 통통하네요. 아 사탕 물고 있는 게 아니었네요. 아 그렇죠. 저 노래 주머니에요? 방송 중에 사탕 먹는 노래 잘해 저거. 어. 야, 노래 주머니 이거 좀 감안해 주시고. 근데 예. 뺀지 좀 됐는데 아직도 그 밑에 아니, 밑에 뿌리 뽑았어. 이게 마니까라는 거예요. 나 1일에 뽑았어 1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4일인데. 근데 이렇게 사연 뽑았는데 오늘 뭐 하나요? 자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액팅. 달방 드라마입니다. 아 달드 드라마? 달방 드라마? 드라마? 장난? 아, 김함이 시즌2네요. 그래도 드라마이니까 다들 이제 연기 테스트는 오프닝에 우리 한번 테스트를 아, 진짜 누가 테스트 해주지? 아, 연기하면 또 이 사람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함이 남균이 형이 제일 잘할 거라고 저는. 소마, 혹시 저희 중에서 유일하게 정식 그렇죠. 연기 경험이 있는 김태형 씨가 테스트 해주세요. 우리 팀에 배우가 있는데. 또 연기과 출신인 우리 김석진 형님이 같이 테스트 영화과래. 저는 소녀를 논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아, 7년이면 많이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유행했던 드라마의 명대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소화를 통해서. 오케이. 자, 각자. 아, 미안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아, 애기야, 가자. 좋고 싶어. 사랑 스토리만 아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였지? 나 지금 감정 몰입하고 있어. 하나, 둘, 셋. 저 3번. 럭키 7. 저 4번. 전 6번이야. 왜, 7번이 뭐야? 8번까지. 이거 아이가? 1번은 도깨비. 아!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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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 아, 아 그 좌성 선배님 나와서 좌가 막 바뀌는 거야. 좌가 바뀌는 거야. 어, 뭐야 이러면서 막. 어, 쉽지 않은데? 일곱 개 아니었나? 그 좌가? 어, 그럴 거야. 어. 4번 해를 품은 달. 아, 아, 해를 품은 달 나왔네. 야, 해를 품은 달은 사극이잖아. 휴년 사극이에요. 그러니까 사극이잖아, 어쨌거나. 어, 그렇죠, 현실 사극. 어, 그럼 사극 경험 있잖아요. 아, 근데 제가 할 독백 연기 그거는 사극이 아닐걸요?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다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영상 여기. 아, 진짜 아, 네, 나 걱정되냐 갑자기. 그, 5번. 애기야! 5번 뭐야? 5번 없어요. 5번 저요, 저. 자, 6번 저. 6번 뿌리 깊은 나무. 누나. 어? 아, 이거. 뿌리 뽑은 나무. 사극, 이것도 필연 사극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거 그 송중기 씨 나오는 거 아니야? 사극이야? 모르겠다. 드라마를 저 안 봐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7번 Sun My Way. 아! 그거 있잖아요. 몰라. 나 이쁜 척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티 안 든대. 황정음 선배님. 아니에요. 야, 일단 바보 씨가 뜬다. 8번은 꽃보다 나. 에라. 이야! 꽃보다 에라. 이야! 아, 찰떡 걸렸네, 찰떡. 이야. 뭐라고 말해? 꽃보다 남자. 가만히 있다. 꽃보다 남자는 봤어. 제가 밀가루 폭탄 이렇게 딱 던지면은. 중학교 때 나왔을 거야, 아마. 거기에는 명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아, 가만히 민준표 나옵니다, 민준표. 예. 그럼 연기를 뭐 저희가 하면 되는 건가요? 1번부터 순서대로 할게요. 아,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나 감정 잡는다 지금. 다 잡아라, 감정 잡아라. 감정 야 진지하게 하냐? 감정? 진지하게 해, 오케이. 오, 어, 날이 좋아서 나온다. 오, 날이 좋아서 감정. 다 보시죠. 지금 날이 좋아요. 날이 좋아. 아, 저는 이 목소리가.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모든 날이 좋았다. 야, 저거는 얼굴이 있다네. 형이 마무리 해주실 거니까. 이거 보여줘. 진짜 영광이 안 좋아한다, 근데 진짜.
애기야! 미안해. 너 있다. 너 있다. 야, 이거 명, 그쵸, 이거 알죠, 명대사죠.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 짧잖아, 짧잖아. 네 마음속에. 네가 있다. 아, 그나마 애기야 가사가 아니네. 야, 이게 누가?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남준이 형이 아들 진영이. 오, 어울린다, 어울린다. 아, 진영은 되게 잘할 것 같아. 진영 어울린다. 형. 자, 3번. 필미필미입니다. 정국인가? 아, 제발. 기억해. 기억해. 2019년 1월 7일 오후 10시 전가. 아, 어려운 거 나오냐. 2016년 1월. 내가 너한테 반한 시간. 뭐라고? 내가 너한테 내가 반한 시간? 반한 시간. 이거 제일 어. 우리가 했을 때 겁나 오글거리는 너 바꾸 나와요 2018년. 너 바꾸 나와요 2018년. 최고의 드라마.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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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4번. 사랑니 뽑아서 더 웃겨. 4번. 4번. 해봄 다. 어? 아, 이거 명장면이지. 누가 4번, 4번인데요? 어, 승희 잘했다. 이게 잘했다. 잘하겠는데? 미안하구나. 미안해. 오, 승희 잘하겠는데? 잊으라 하였으나 잊지 딱... 못하였다. 야, 이건 저 친구가 내 친구거든. 온라인이야? 친구네 친구. 친구의 친구야? 네. 나랑 동갑이에요. 아, 그치? 반갑다. 그럼 친구 아니잖아. 그치? 친구야 친구 아니야? 두다리, 두다리라고 하자. 동갑이라 하자, 그냥. 네. 동갑이. 자, 5번. 자, 5번은 5번 없어. 없고 6번. 6번 보여드릴게요. 얼굴. 뭐야? 갑자기? 다시 있습니다 저는. 무슨네. 야. 짱구는. 잘하네. 한 시간 쉴 수 없이. 위험할 수 없네. 어, 상 한번 해봤다고 다르네. 아, 다르네. 자, 짱. 자, 마지막. 아, 지원아 한번 나와야 돼. 마지막. 이제 뽑아 나옵니다. 아, 예. 뭐야? 잠깐만요. 여기는 쪽장이에요. 게다가 똥마이테 시합 반대 안돼 그런 거는 진짜 진짜 똑당해 똑당해. 오, 야, 나 벌써 약간 가슴 아파져. 남준이가 할 생각에. 어, 야, 일단 대사를 모르겠어요. 똑당해. 에라 에라. 대사를 보여드릴 건데. 됐다, 난 너 같은 거 걸리고 싶어. 그래요? 얘를 암미로 전 진지하게 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형 되게 이런 걸 잘할 것 같아요. 네. 떡빈이는 떡당해. 사람들 덜 진지한 게 쉬울 수도 있어. 그래. 이제 유경 거 남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내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게 꽃바랑이에요. 아, 꽃바랑도. 아, 일단 얼굴부터 왜 다쳤냐? 안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내 갈비뼈가 몽땅 나가는 게 훌륭하니까. 뭐라고? 다시 한번 보여. 뒤에서 엄청 울고 있어. 그놈들이 네 손가락 하나 건드는 것보다 차라리 내 갈비뼈가 몽땅 나가는 게 훌륭하다. 몽땅 나가는 게 되게 좋아요. 몽땅 나가는 게 좋아요. 좀 더 길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1번 타죠. 오늘 날이 좋나요? 아, 우리의 또 하나의 흑역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막 눈물 날라 그래요. 자, 누가 그러면 하이 스탠바이 큐브 누가 해주실래요? 태영씨, 이런 거 원래 누가 하는데? 이런 거 우리 태영이가 뭐 많이 봐봤으니까 이런 거 뭐 알잖아. 하이. 자, 야, 진짜 약간 감독하는 것처럼 해봐, 네가. 태권. 원래 감독인데 반말한다고. 야, 자, 지민아 갈게. 지민아 갈게, 자. 아, 지민아 갈게. 야, 너가 해. 액션.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컷! 지민아 뭐하냐? 컷! 지민아 뭐하냐? 지민아 뭐하냐? 다시 가자! 이제 본 촬영 때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나간다. 그치. 한 번 더. 아, 야, 이거 관객들이 몰입하게 해줘야죠. 다시 가자가 아니라 지민아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지민아 한 번 더 해볼게. 예. 자, 하나, 잘하고 있어. 둘, 셋, 액션.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더만. 야, 애드립까지. 야, 좋아. 애드립. 아, 진짜. 아니, 근데 오늘 애드립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오늘 연기는 애드립이야. 좋아요. 자, 2번. 2번 누구입니까? 2번 누구예요? 비영 아니야? 2번. 아, 우리 K대. 이 K대
연기과에 빛나는, 영화과에 빛나는. 아무튼 여러분 전공자의 솜씨를. 누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전공자다. 보여주시죠. 자 갑시다. 자 가요. 자 감독. 이런 분위기로 못해. 자 진아. 예. 네. 준비됐지? 됐습니다. 자 갈게. 하나, 둘, 셋. 액션. 이 안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혼자 맞아? 야, 컷.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세 글자였어, 세 글자. 어떡하지? 미안해, 세 개 하는데 심장이 떨리고. 주목 받아서 기싸해지고 있어. 미안해. 미안해. 자, 진아, 한 번에 가자. 알겠습니다. 자, 타이틀 들어올게요. 자, 대본. 액션. 이 안에 너 있다. 너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너가 있는 건 확실하다. 맞아요? 맞아요? 뭐 확실해요 형? 안 확실하구만. 아, 확실했어. 대사가 안 확실하잖아. 아, 확실했어. 아, 형 진짜 부끄러워. 난 진영 자체 그대로인 것 같아. 왔어. 왔어. 자, 그 다음 3번인가요? 나한테 왔어. 기억해. 2013년 6월 13일. 2018년 11월 4일. 아니야, 2013년이에요. 그치, 마미. 오, 데뷔 날. 이게 애드립이지. 그래, 이런 걸 잘해줘야 돼. 이런 게 애드립이야. 자, 오후 우리 데뷔 몇 시에 했냐? 6시로 하자, 6시. 6시 전가. 내가 너에게 반한 시간. 오케이, 자. 정국이. 자, 이쪽입니다. 자, 사랑님 부은 거 잘 감춰줘. 좋죠. 예, 저. 액션! 기억해. 2013년 6월 13일 6시 전과 내가 너에게 반한 시간. 야, 그래도 이제까지 한 멤버 중에 제일 좋아. 얘가 제일 제대로 했네. 좋아요. 얘 은근 이런 거 그거 안 산다니까. 그리고 얘가 영상 찍으니까 그런 거 좀 잘 알지 않을까? 구조를 잘 구조를 알지. 맞아. 아니 전혀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요. 자 다음에 누가요? 저입니다. 나왔습니다. 자, 김배우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잊어달라 하였느냐. 와, 이거 외울 수 있어? 저 다 외웠어요. 오, 와. 역시. 어, 비. 거기서. 역시 준비됐네요. 역시 태배우다. 자, 저기에요, 저기. 자. 액션!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너를 잊으라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잘하네. 와. 잘하네. 역시 경험자 잘하네. 좋아요. 역시 한 더. 우리가 쓰면 잊어달라 하였느냐. 사투리 나왔겠지.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달라 하였느냐. 그 다음 누군가요? 누군가요? 아, 저는 액션이 좀 필요한데. 액션 필요해요. 하세요. 액션 좋지. 아무도 안 말립니다. 지금 당신 손에. 앉으세요? 네. 자, 여기 칼. 자, 여기 칼 들고 있어, 지금. 딱. 자, 여기 대본 한번 보여주세요. 무사 무사 무효이구나. 한치의 실수 없이 명을 쓰여 이를 무효이었구나. 무효. 오케이 갑니다. 가면 되나요? 야 왜 이 패딩 뭐야? 야 몸이 좀 있어 보이잖아. 야 진짜 갑옷이야. 갑옷 패딩 갑옷 조진웅 씨 같아 지금. 약간 어디야. 갑옷 입고 있어 지금. 조진웅 씨가 조진웅 씨야. 나 하나 둘 셋 액션. 무사무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와! 이야! 대박! 멋있다. 좋아요. 마이크 떨어뜨린 것까지 완벽했어. 이거 해줘야지. 내가 보기엔 요 베스트다, 방금 요형이는 당신이 저희 팀에 제일 잘 맞아. 제이홉, 제이홉도 약간 지금 후보군이야. 오케이, 감정이 올라갈 수 있어. 제이홉. 들어가기 전에 표정 봤어? 봤어. 아, 봤어요. 이거 아까 봤는데 그런 하시. 완벽했어. 형 여기가 그렇게 빨리 움직인다. 나갑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아니야. 저요. 아. 남준이는 똑딱해. 남준이는 똑딱해. 춤이 잘하네. 샵 안돼. 진짜 똑딱해. 진짜. 알겠습니다. 그거래요? 남들이 막 이쁜 척해. 자, 렛츠고. 자, 렛츠고. 자, 보면 진짜 똑똑하게 해줘. 똑똑하게. 진짜 똑똑하게. 우리도 되게 속상하게 해줘야 돼요. 지민 씨 가시죠. 벌써 똑딱합니다 지금. 야. 멘트. 자, 남준 씨 갈게요. 하나, 둘, 셋. 액션. 남준이는 똑딱해. 아미가 남준이한테 시험 앙대 이러는 거는 남준이는 똑딱해.
와 진짜 이런거에 너무 떡당했다. 자 마지막. 야 마지막. 마지막 타자. 자 내 갈비뼈가 몽땅하시. 나는 내가 다치기 싫은데. 어서요. 근데 자 준비했어요? 레디 액션. 그놈들이 네 손가락 하나 건들 바에 내 갈비뼈가 몽땅 나가는 게 나으니까. 가비뼈야 가비뼈 붙여라. 나는 내가 안 닿았다 싶었어. 나도 풍국 연기네. 아, 잘해 다들 배우야. 배우야. 이대로 배우해도 되겠어. 지금 연기 많은 사람은 솔직히 비영 말고 없어 우리. 아 그렇지 솔직히 이거는 태영이가 우리 감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미로 하는 거면은 이제 애드리브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손가락 한번. 아 그래. 손가락. 하나 둘 셋 하면. 아 일단 미안 나는 드라마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몰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일단 이건 드라마를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본 사람이 해야지.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기릴. 아 이거요? 그래 이거는 저요? 저 감독 맡으라고요?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아무도 안 찍을 것 같아. 어? 고기도 먹어본 애가 먹는다고. 그렇죠. 해본 애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오늘만큼 방탄 배우단. 진지하게 합시다. 그러면 나 해볼게요. 방탄 배우단. 방탄 배우단. 가자. 자, 야, 뭐 있어요? 스탠바이, 스탠바이. 현장 진행. 스탠. 스탠바이와 타이머 하는 거. 그걸 있고. 밑으로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또. 아니, 이거 해놓고 돼요. 이름을 이렇게 상관없어. 밑에 써야 되지. 그래. 하자. 밑에서 타이머겠네? 타이머. 좀 독특하네. 타이머. 그러니까 새로 해보는 마치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 같아. 스탠바이랑 자. 타이머가 따로예요. 아니지, 스탠바이, 타이머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소품 담당. 자, 자. 그래, 스탠바이. 스탠바이 앤드 타이머 그래서 오 좋아 스타 스탠 네. 스탠바이 앤 타이머 그 다음에 코디 스타일리스트 그 갖다 주고 헤메 그 다음 계속 바뀌어야 되네 소품 그 다음 슬레이트 슬 끝 멘탈 케어 멘탈 케어 멘탈 케어 너 진짜 중요해 너 이거 알아볼 수 있겠냐? 아 알아보죠 스탠타 코디 해 소 슬 맨 또 하나 더 있어야 돼 하나 더 있어야 돼 소 뭐야? 두 개 더 있어야 돼 소 소고기 하나 하나만 더 있어 감독 있잖아 아 맞네 하나 뭐 할래요? 하나? 간식 갖다 두 개 담다 오케이 간 아니 메시지한 키아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 약간 마사지 같아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본으로 뽑읍시다 팔만 빼놓고 야, 정구아, 얼마나 끌라 그래? 와, 그따 보니까 얼마나 끌라 그래? 자, 하나씩 네. 뽑으세요. 근데 하나씩 뽑으세요. 먼저 뽑으세요. 네. 저는 이거 뽑아요. 오케이. 자, 1번부터 갑시다. 자, 1번부터 1번 누구예요? 1번. 1번 박지민. 박지. 또 1번이야? 1번 박지민. 스탠바이. 스탠바이. 타이밍. 와, 스탠바이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맞습니다. 네, 정말 이거 시간을 잘 지켜야지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어요.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나한테 적어놔. 2번. 2번 누구예요? 접니다. 오케이, 렛츠 고.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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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꼬리하고 싶었죠? 아니요, 멘탈 케어하고 싶었어. 자, 3번 접니다. 3번. 3번 갑니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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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가 진짜 힘들어.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가야 돼. 아, 뭐야, 아니야. 하나만 더 끌 걸. 야, 맥, 맥 컷만 와가지고 쳐야 된다고. 넌 신도 못 가. 상시대기야, 상시대기. 자, 4번. 누굽니까? 4번 누구예요? 4번. 오케이, 아, and let's go. 와다 멘탈 키워. 멘탈 키워. 당신은 지금 최민식 선배님입니다. 와, 왔다. 멘탈 키워 왔다. 당신은 최면을 하면 최민식 선배님. 그 제일 5번 접니다. 5번. 5번 제이 형, let's go. 아, 나 뭔가 헤어 코디일 것 같은. 헤어 코디. 아, 코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최고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나 그럼 간식. 근육 빵빵 패딩. 간식. 아, 슬래시 망했다. 윤기가 간식이야? 간식 안 줄 것 같은데. 카드 걸어놓을게요. 아, 와, 윤기가 카드면 좋아. 자, 오케이, 이제 됐나요? 그러면 역할 분배는? 역할 분배 됐으면 우리 간단하게 미팅 해봐야죠. 테이블 위에 올려진 종이와 펜. 종이엔 크게 달강 하수 규칙이라 적혀있고. 공생. 공생이란
서로 도우며 함께 산다는 뜻으로. 네, 스킵! 우리도 취지는 압니다. 맞아요. 됐고, 우리가 왜 모인 건데 여기? 아, 어제 그랬잖아요. 이들 안 되겠다고. 규칙 있어야 된다고. 맞아 맞아! 있어 있어! 그럴 필요 있어! 아, 용기! 맞아! 살면서 뭐 이야기하다 맞아 있어! 맞아 맞아! 이런 사람 있어? 나는 무사무휴를 어? 자연스럽게 자. 하고 이것도 필요 없고 아 이것도 필요 없고 이번엔 누구를 줄까? 아, 오케이 이제 여기 할아버지 지금 자주 출연하셨는데 과했어 과했어 아 너무 잘하고 싶어했네 과했어 자 인형 석신 줘야겠다 이 조명의 짐이 추자 방 안에 들어와 인형을 발견한 석진 뭐지? 어머 이거 내가 살짝 갖고 싶던 인형인데 어떤 친구지? 뭘 발견해? 아이씨 뭘 발견해? 아 맞아 근데 얘도 잠깐만 진짜 아 나 왜 이 형 왜 이렇게 아 역시 불러요 자 대본 리딩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열심히 길어요 자 거울 앞에서 옷을 대보는 남준과 석진 아 이거는 산 옷들 실패다 너무 작네 아, 윤기 형 줘야겠다 윤기 없음 하루 종일 안 보임 야 진짜 현실감 넘친다 현실감 넘친다 아 현실감 넘친다 아이콘리얼리즈 이렇게 하는 말이야 그 추가해 추가해 그래 좋아 자 11시 해상입니다 조심 쓰레기 문 여는 남자는 아무도 없다 시간 경과 방으로 들어오는 호석 웬일인지 방이 어질러져 있다 이런 거 물 한번 뿌려줄게 물 준비해 주세요 선풍 붐이니까 자 선풍 거예요 물이요 선풍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물 불라니까 다시 정돈한 호석이다 가게 옷을 하나씩 줬는데 옷 손에 잡힌 옷 하나가 썩 무겁다 스러움에 보니 지민이 팔이고 널브러져 있는 지민 기겁하는 호석 너 왜 이러고 있어? 네 방으로 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좋아요 스릴러 조심하래 최고였습니다 지민 슬 일어나 나가고 호석 피곤한 듯 누워 잠내 든다 14시 회상 방문 열고 나온 호석 두맹야 꼭 그렇게 해라 알겠지 아, 똑같이 하죠, 똑같이. 야, 이렇게 연기하면 하루는 실금 일이 아니야, 이거. 알겠는데. 실로 나오려는데, 뭔가 발핀을 바라보는. 호석, 아무것도 모른 채 TV를 보며 떠드는 남준과 태형 얼굴 사이로 쓱 나타난 얼굴 호석이다. 오케이, 이런 거, 이거 약간 무섭게. Follow me. 이런 거 아니야. 야, 무섭게, 이거 체크해야 돼, 무섭게. 접고 있어. 무섭게.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물을 쏟으며. 깔끔. 몰라, 깔끔. 물 깔끔. 이거 진짜 뭐라 하냐? 뭐요? 뭐요? 불만 있는 겨 해봐 별로 안 보면 주십쇼 닭다리 안 먹으면 저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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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먹으라 근데 이거는 약간 이게는 막 그러니까 왁자지 걸 하나 왁자지 걸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왁자지 걸 드라마라기보다 시트콤 같은 분위기 이게 약간 시트콤 드라마에서 한숨을 다 보여서 저는 이 대본을 다 체크 해놨어요 아 네, 정극은 아니네 정극은 아니고 맞아 다행이다 중요한 부분들 거침없이 로우킥 정도 거침없이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험난한 그런 일이 예상이 되는데 막상 지금은 재밌는데 이따가 너 아 이거 막 열 번 해야 된다 아~ 자 왔다 갈게요 아~ 자 전체 샷 갈게요 아~ 자 왼쪽 갈게요 그래서 영상 교차점 아! 자 오케이 이제 대충 오케이.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요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네. 아 되게 현실성이 있네요 네. 되게 진짜 우리의 숙소에 있는 이야기들 같아요 맞아요 뭐 규칙을 정하는 이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좀 재밌게 맞습니다 애드립하고도 다 생각해요 그렇죠 소울과 리얼을 담으면서 우리 명연기를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소울 담을 준비됐어요 아, 시청률 한 45%? 와 45%? 우리의 시청률 45%도 준비되겠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오케이 그럼 촬영을 바로 들어갈까요? 오늘 몇월 며칠이죠? 오늘 11월 4일 오 벌써 준비하는 거야? 됐습니다 됐다 가자 자 이제 가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퇴근을 위해 갑시다 달려라 방탄 외치고 오케이. 바로 갑시다 달려라 가자 자 연기하러 자 슬레이트 칠게요 2에 1에 하나 귀여워
준비됐어? 많이 나오겠다. 자, 아, 오케이. 진짜 오래 봤잖아, 오래 봤어. 아, 윤기가 콧구멍 봤어. 내가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겼어. 나한테 침입을 가지 말라고. 자, 아, 우리가 NG를 내면은 정국이가 문제져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야, 반만 한다. 반만 웃지 마, 웃지 마. 야, 알아. 웃을 때마다 혹시 꼬집어. 2에 1에 둘. 액션. 형 웃지 마. 왜 이래? 저거는 웃음 같아요 이게. 아, 아, 형 멘탈이 심각하네 지금. 아, 진짜 웃지 마. 저 혀 깨물고 있었어요. 아, 엔지. 그냥 정국이가 되게 바빠져요. 오케이, 그냥 오케이. 제가 테이크 하나만 가자. 정국이한테 미안해야 돼요. 오케이, 나 이제 집에 있어. 야, 아니 지금 시작한 지 몇 초 됐다고 벌써. 자,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자, 롤레. 롤레. 우리 서로 눈 안 쳐다보는 게 어때? 아, 좋다 좋다. 딱만 보자, 딱만 봐. 규칙만 보고 있을게요. 딱만 봐, 딱만. 2에 1에 3. 슬픈 생각. 그럼 자, 오케이, 됐어, 집중. 됐어 됐어. 난 됐어. 액션. 아, 미치겠다. 아니, 왜? 진짜. 아니 너 너무 열심히 당했어. 너 너무 열심히 당했어. 열심히 하지 마 제발. 제발. 뭐가 너 열심히. 자, 제대로 제대로. 야, 오지 마. 아, 저 모르겠네 진짜. 야, 이거 진짜 시간 지나면 우리 이대로 가야 돼. 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코디. 야. 아, 이거 정국이 나 코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빨리 하게. 더워 더워. 나 코디 나 지금 사랑해 집중해. 자, 롤 들어왔어. 롤 들어왔어. 롤 들어왔어. 자, 자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조금만 유해 있는 사례예요 너? 웃을 거 아니잖아 유해 있어요. 2에 1에 4. 집중. 액션. 준비됐어? 아니 왜 왜 왜 아, 웃는데? 네가 웃으면 첫 시인가? 야, 야 너 여기 여기 등 뒤에 나 등 뒤에 어제 안 걸렸어? 왜 웃냐고? 아니 그럼 누가 웃었는데 귀신이 와서 웃었어? 안 웃었어. 누가 웃었어? 슬픈 생각 하라고요. 야, 네가 웃었어. 네가 웃었어. 아, 이거 처음 나 웃어. 아, 너무 웃지 마. 나 자백할 수 있어. 아, 웃지 마, 웃지 마. 야, 알았어. 자, 이 정도 괜찮아. 얘들아, 내가 시작해볼까? 집중해, 집중해. 야, 시작해볼까? 대사까지만 좀 가자. 야, 공사람. 아우, 씨, 저 대사. 시작해볼까? 야, 얘 거기까지만 가면 진지하면 끝이야. 오케이, 알았어, 이제. 처음에 됐어. 들어갈 때만 진지합니다. 됐어, 나 다 웃었다, 이제. 아, 같이 우리 넘어가자, 제발.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자, 준비된 상태.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2에 1에 5. 후보! 멘탈 깨요. 내가 저 지금. 네. 멘탈 깨요. 저 지금 약간 멘탈이 사물이. 어헤어 이뻐 이뻐 이뻐. 어헤어 좋아. 귀걸이. 다시 일곱, 칠게요. 일곱 판에 지금 몇 년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럴 필요 있어. 뭐요? 오! 컷! 와! 야 친구! 야! 야 친구! 가자! 야 친구 가자 됐다. 야 잘 들어왔어. 잘 들어왔어. 이거 완벽한데 이거?